저 이제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땐가 학교도 다니기 전에 아주 조그만할 때였어요. 동네 가서 이제 친구랑 놀다가 이제 둘째가 조금 약해요. 약하니까 친구한테 조금 밀렸나 봐요. 친구한테 어떤 약간 상처를 받았는지 굉장히 얘가 속상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본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하는 말이 속은 상하고 얘를 좀 이겨보고 싶긴 한데 안 되니까 친구한테 하는 말이 나형 있다? 우리 형 되게 무섭다. 우리 형 되게 힘세다. 이제 이렇게 탁 한마디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형한테 형내 친구가 나 되게 괴롭혀 가서 한대 때려줘. 이제 그랬더니 형이 누가 우리 동생 그러냐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손을 이제 탁 잡고 이제 그 친구 혼내주러 갔어요. 이제 이 동생은 형만 있으면 다 되는지 알아요. 3살 많은 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3살 많은 형이 동생 손탁 잡고 이제 막 어깨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탁 갔더니 그 친구가 삼촌을 데려왔어요. 자,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상상하시고. 저희 동생 눈에는 3살 많은 형이 함께하면 항상 든든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얘는 굉장히 이렇게 든든한가 봐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든든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처음 한국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참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해보지 않는 일을 한 며칠 하고 어딜 가나, 아유,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죠? 이렇게 대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중국으로 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같이 온 친구가, 제 귀에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를 붙잡는 거예요. 사정을 해요. 상관없는데. 뭐 친구가 중국으로 가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 친구를 붙들고 사정을 해요. 너 이거 한달 견디고 두달 견디고 석달 견디면 괜찮다. 근데 지금 한번 돌아가면은 다시 어떻게 이 한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하니?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참 조금만 견뎌라. 3개월만 견뎌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은 덜 외로워. 신앙생활 하면 든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신앙생활 하면 왜 든든하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든든한 거 있죠? 그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살 많은 형하고 함께 있어도 그렇게 든든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16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이 내가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이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이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가 우리와 어느 정도 함께 있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보혜사란 뜻은 보호자, 변호자, 변호해 주시는 분, 조력자, 돕는 자죠.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자,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제자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다시 오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되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1위는 하나님이시고 2위는 예수님이시고 3위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성령님께서는 계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도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 데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보시면은 민수기 11장에는 모세가 많은 백성들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막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셨어요. 뽑아서 세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장로 70명에게 이르게 돼서 임하게 되어서 이들이 예언을 하였다고 민수기 11장에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뭐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예언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대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기록이 되고요. 사무엘상 16장에는 그때는 크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이렇게 구약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윗은 이러죠. 하나님 앞에 바세바 간음한 죄를 지은 후에 시편을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는 이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예, 당분간 특별한 시간 안에 임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오셔가지고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아까 성경에 보셨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격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깜깜한 밤에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은 밤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여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세 볼 수 있는 분.
정확하게 아는 분.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사람이 하늘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늘 끝은 얼마나 될까? 아세요?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태평양을 지나잖아요. 그 태평양 바다 끝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태평양 바다 깊숙한 끝까지 가볼 수 있을까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가끔 보면 방송 텔레비전에서 거기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하얗게 덮여있는 그 높은 산에 사람들이 등반했다고 뭐 이렇게 깃발 꽂고 이러는 거 저를 볼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들 거기 가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올라가 보셨어요? 저 하늘 끝까지 가보셨어요?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가보셨어요? 우린 못 가봤어요. 아는 곳이라고는 중국하고 서울하고 러시아 가보신 분 러시아 아시겠죠? 미국 갔다 오신 분 미국 아시겠죠? 일본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지만 그 지구 그만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지구 가운데도 지구도 다 못 가봤는데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여러 개 더 있고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 그 넓고 넓은 우주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그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독일에 가서 순방 중이잖아요. 이제 정상회담 여러 대통령 뭐 이렇게 수상들 만나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어떤 거기 우리 동포들이 사진을 찍는데 어떤 개그맨이 자기도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막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뒤에서 조그맣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더니 그 다음에는 드디어 대통령과 단독으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셀카로 탁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대단하다. 어떻게 대통령하고 사진도 단독으로 다 찍는가 하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출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것도 그렇게 출세한 일인데 자, 그 대통령을 올리기도 하고 탄핵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하루가 달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어떨까요? 든든하죠? 형통하겠죠? 평안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진리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그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래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가장 핵심 진리죠. 또한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신 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너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너무 추운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무사히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자, 우리 한중 사랑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도 참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 중국에서 인터넷 설교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숙소를 이용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박 2일 수련회가 좋아서 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번 설교 들어보자 해서 설교 예배 드리다가 한중사랑교회 자녀가 된, 제자가 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러 왔다가 신앙생활 하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왔지만 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면은 아까 13절에 이게 있죠. 다시 13절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자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데 대한 경험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분들 나 어제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어제 꿈에 이런 걸 봤어. 환상을 봐서 이런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가 죽어버리고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거 알지? 어머 저 사람이 되게 대단하구나.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구나. 어쩌면 저렇게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신비한 세계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어 해요.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은 무엇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비한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이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이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에 중시하다 보면은 누가 틈탈 수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틈타요. 내가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사탄이 미혹해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곡해하면서 전하기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교회는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이제 자꾸만 욕을 하는가 하면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야? 자, 이 말은 뭐예요? 뭘 가지게 합니까? 의심을 가지게 자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정말 그럴까? 이 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흐르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끝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참으로란 말을 하나 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말씀에서 자꾸만 반대로 약간 살살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어떻게 하게 했어요? 완전히 반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만들었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해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말씀에서 떠나게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해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른 마음을 주는 것, 이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조그만 유혹에도 여러분들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절대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서 딴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죄성이 가득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꾸만 많기 때문에 너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치중을 하다 보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단이 되고 결국은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과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어긋났는가 말씀에 그러한가를 항상 비춰보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뭘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뭐죠?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요.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죠. 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복수를 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안에서 뒤죽박죽이 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복수하러 가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21절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51절. 그죠?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 더러운 걸 내가 갖고 있을 게 뭘까? 어째요? 버려야겠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할 때 오야지나 주인이 여러분들 속상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그 주인이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서 그 억울함을 토요일 끝까지 갖고 있지 마시고 괴로울 때까지 갖고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자, 뭘 취하라고요? 좋은 걸 취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가 힘들 때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너무 악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라도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로마서 8장 26절에 있죠. 예.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예, 우리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든든함을 주시지, 안식을 주시죠? 자, 이걸 그냥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아, 믿습니다. 찬양 막 열심히 하면서 돌아서면서 막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 부딪히면 탁 한 대 치고 나가고.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세 살 많은 형도 그렇게 든든한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잖아. 10편 56편 하나님은 내 편이라. 다윗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 내가 잘못한다고 무조건 옹냐옹냐 하는 건 아니지만 채찍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바라보시며 천국까지 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구해 주시겠죠.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죠. 네, 그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시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찡그리고 있는가 보세요. 아멘 하시고 얼마나 찡그리고 있는가 보세요. 표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 진심으로 믿는 사람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그 믿는 그 행복함과 평안함과 든든함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예, 예수 잘 믿고 이런 씩씩하게 잘하는데 표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과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살아있는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며 우리가 이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오늘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동행하시는 성령님 느끼시고 그것이 표정으로 활짝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교구 모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